오늘은 짧고 굵은 복근 운동 모닝 스트레칭과 함께 가볼게요. 가볍게 목 스트레칭부터 왼손 뒷짐져 조금 더 왼쪽 목선을 늘려주세요. 이제 사선으로 뒤통수를 잡고 당겨서 승모근이랑 뒷목도 늘려보세요. 네, 올라오고 손바꿔 반대쪽도 오른손도 뒷짐지고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편안하게 호흡 계속 해주세요. 자, 사선으로 당겨서 뒷목과 승모근까지 쭉 늘려주세요. 이제 왼손으로 오른 손가락을 내 몸통 쪽으로 당겨서 늘려보세요. 손바닥 밀어내고 손등 아래로 몸쪽으로 다시 지그시 반대손도 손바닥을 몸통 쪽으로 당기고 이번엔 손등을 내 몸통 쪽으로 늘려주세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왼팔꿈치를 잡아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왼쪽 팔뚝, 겨드랑이, 가슴 앞쪽까지 시원해지게 이제 손을 바꿔서 오른 팔뚝도 꾹 늘려주세요. 뒤통수를 뒤로 기대듯 밀어내면서 더더 시원하게 자, 이제 왼팔을 오른 팔꿈치 안에 껴서 가슴 쪽으로 꾹 당겨오세요. 시선은 왼쪽 멀리 자 반대로 팔 바꿔서 어깨 쪽지까지 시원하게 팔 내리고 이제 엉덩이 뒤에서 두 손 깍지를 껴 어깨 겨드랑이를 활짝 열고 바닥으로 꾹 끌어내려주세요. 후. 자, 이제 네 발 깨기 자세에서 날개뼈를 모았다가 넓게 펼치는 거를 반복할게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는 일직선이고요. 그 몸통 자체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후 다운 업 이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뒷다리 근육들을 쭉 늘려주세요. 발뒤꿈치를 바닥에 더욱더 눌러주고 시선은 발등, 가슴이랑 겨드랑이도 땅 쪽으로 더 눌러보세요. 좋아요.
이제 한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무릎을 구부려 편 다리를 더 강하게 늘려보세요. 특히 하체 부종이 심하고 발목과 종아리가 뻣뻣한 분들은 이 동작을 필수로 해주세요. 자, 이제 오른 다리 몸의 앞쪽으로 꺼내 직각 구부리고 왼 다리 뒤로 쭉 펴.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 늘리고 왼쪽 골반도 수평을 맞춰가며 눌러주세요. 지그시 그리고 묵직하게 좋아요. 다리 바꿔서 왼쪽 엉덩이도 스트레칭. 양쪽 엉덩이 느낌 비교해보시고 더 아프거나 불편한 쪽을 많이 풀어주세요. 지그시 엉덩이 눌러. 자, 이제 매트에 누워서 두 손으로 왼 다리를 잡고 늘려줄게요. 잡고 있는 다리 발목을 까딱까딱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충분히 발목 근육들을 움직여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숙하게 늘려주세요. 쭉. 자, 다리 바꿔잡고 왼 다리 늘릴게요. 힘드시면 반대쪽 다리는 구부리셔도 되고요. 자, 이제 잡고 있는 왼쪽 발도 오른 발목도 까딱까딱. 쭉 끝까지 한 번 더 늘려주고 그대로 다리 내릴게요. 자, 이제 왼발을 오른 무릎 앞에 올리고 두 손을 오른 다리 뒷벅지 깍지 지그시 당겨 왼쪽 엉덩이를 쭉 늘리세요. 가족들이랑 함께 계시면 위에서 체중을 실어 눌러주세요. 훨씬 더 시원할 거예요. 그렇죠. 다리 바꿔서 오른쪽 엉덩이를 늘려주세요. 깍지 낀 손의 힘보다는 복부 집어넣는 힘으로 두 다리를 배꼽 쪽으로 꾹 당겨주고 점점 더 매트 바닥으로 파고들듯이 그대로 다리 풀고 자, 이제 복근 운동 시작할게요. 두 다리를 쭉 들어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손끝으로 발끝 밀어내면서 상체만 목 많이 쓰이시면 두 손 머리 받치고 할게요. 좋아요. 쭉 가슴 바로 아래 윗배를 꾸기면서 내쉴 때 목의 힘보다 윗배 힘 쭉 천장에 닿을 것처럼 손끝이 후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오른손만 머리 받치고 계속 밀어내세요. 그렇죠. 손 바꾸고 오른손끝 계속 타고 올라가듯이 쭉 쭉 내쉬면서 복부 힘. 자, 바로 이어 두손 머리 받치고 오른다리 다운 왼다리 두 다리로 가위질 하듯이 움직이고 상체는 계속 들고 있을게요. 좋아요.
내 시선은 내 배를 내려다보면서 다리 바꿀 때마다 배가 훅 꺼지게 힘주세요. 쭉 번갈아가고 아랫배 좋아요. 그대로 내려서 두 손 바닥 두 다리로 레그레이즈.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내리고 마시면서 다리 제자리로 가지고 올게요. 그렇죠. 후 마시면 업 다운. 좋아요. 목에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배 힘이 너무 약하시고 허리가 뜨면 엉덩이 아래 쿠션 같은 걸 받치셔서 엉덩이가 허리보다 위에 있게 만들어 해주세요. 그렇죠. 배가 부들부들하는 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허리보다 복부 힘 제일 많이 오는데. 자, 이제 다리를 내릴 수 있는 만큼만 내리고 기다릴게요. 계속 숨 쉬면서 주먹으로 꽝꽝 내리치고도 딱딱해야 돼요. 그대로 내려오실게요. 벌떡 일어나세요. 너무 잘해주셨고요. 잠시 숨 한 번만 돌리고 다음 동작 가볼 거예요. 이제 우리 마무리 동작들은 옆구리 근육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옆으로 누워서 다리는 구부리고 상체만 손깍지 머리 뒤에 천장 볼게요. 그대로 내쉴 때마다 옆구리 복부 힘으로 상체만 구부려진 다리는 다리 벌어져도 상관없고요. 다른 몸의 힘은 빼고 옆구리 갈비살과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 무게를 들어주세요. 후, 좋아요. 쭉 내쉬며, 자, 이제 뒤를 돌아서 반대로 쭉, 그렇죠. 왼쪽 옆구리살을 꼬기면서 후, 턱 밑에는 작은 귤 하나 끼워놨다 생각하고 목을 너무 꺾지 않을게요. 팔꿈치도 너무 모으지 마세요. 위로 꾸기면서 옆구리 갈비살 조이세요. 그렇죠. 후 찍고 네 휴식. 잘하셨고요. 자, 이제는 왼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 두 다리는 살짝만 구부려서 포개 놓을게요. 위에 있는 다리를 머리 쪽으로 들면서 꾸기. 후, 후, 그렇죠. 천장 쪽에 있는 옆구리를 구기면서 다리도 들고 옆구리도 접으세요. 좋아요. 네. 자, 이제 두 다리로 번쩍. 후, 다리 들 때 약간 엉덩이를 뒤로 눕히고 내릴 때는 다시 정면으로 다리 내릴게요. 쭉 아랫뱃살의 힘으로 허벅지 전체를 얼굴 방향으로 끌어올려주세요. 네, 좋아요. 바닥 지탱하는 손바닥 땅을 계속 밀쳐내면서 어깨한테 짓눌리지 않을게요. 후, 잘하셨고요. 반대편으로 누를게요. 네, 다리 올리면서 팔꿈치로 허벅지를 찍듯 옆구리 힘 꾸기고 옆구리 뱃살. 목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옆구리로. 그렇죠. 옆구리. 자, 이제 두 다리 배 힘으로 번쩍 들면서 조금 더 강하게 복부 힘 주세요. 그쵸, 그쵸. 뱃살이 접혀서 꾸겨지는 힘으로 다리 무게를 들고 절대 손에 기대거나 목 힘으로 다리 들지 마세요. 후, 꾸겨지는 내 뱃살 그만큼 날씬해지고 탄탄해지고 있어요. 위로 앞. 오케이, 다리 내리실게요. 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자, 우리 이제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 옆구리 쭉 한번 늘려주세요. 쭉쭉쭉쭉. 반대로 손 바꿔 잡고 다시 옆구리 시원해지게. 좋아요. 자, 이렇게 굵고 짧은 모닝 복근이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기 전 10분 복근도 준비해볼게요. 안녕.